이렇게 360도로 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아, 심권호 선수가 저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이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세월의 무게라고 봐야겠죠. 네. 또 상대가 정지현 선수이고요. 네. 괜찮아요. 맞다. 어렵군요. 자,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심권호 선수가 다시 한번 매트 중앙에 서게 됐습니다. 자, 정지현 선수가 조금 전에 10점이나 따냈던 기술 연속 동작이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매어 넘기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동작이 크게 해서 360도로 휴전에 떨어지면 4점을 주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불과 1분 만에 정지현 선수가 10점을 따내면서 12대 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새로. 자, 돌리기 시도. 하지만 정지현 선수가 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깨가 매트에 닿아야 되는데 부르지 않게 되죠. 점수를. 액션 블루. 블루 패스. 바테로 바테로. 바테르 포지션. 선수들. 그렇습니다. 자, 의무팀. 바테르 자세가 처음으로 나오고 자, 지금 의무팀이 또 한 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출혈이야, 출혈. 지금 출혈이 있는 걸로 보여요, 심권호 선수. 손이 지금 아픈 것 같아요. 레슬러들은 사실 이런 상황들을 경기 중에도 여러 차례 겪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관절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도 그렇구나. 경기를 재개하는 경우들이 많죠. 포지션. 가자! 빠뜨려 자세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네. 빠뜨려 자세에서 성공을 해야 할 겁니다.